자, 마이크 새 걸로 교체해 주시고. 자, 원래 무조건 먼저 하는 게 1등에 좋은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마이크 잡아주시고 물 필요하신 말씀하시고요. 네. 왼쪽으로 조금만 더.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29살 최명지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청주까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 볼 일이 살짝 있어서 이제 그 김에 왔는데 이제 네. 이걸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겸사겸사 놀러 오신 김에 또 참여까지 하시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을 또 첫 번째 곡을 또 불러주시는지 궁금해요.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제 인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예, 해서 한번 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연까지 내용까지 너무 알찬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참가자님이 선곡하신 노래 이선희님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한번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요. 준비되셨나요? 물 안 먹어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이선희님의 노래 만나봅니다. 갑니다. 물론 아주 살짝에 있었어요. 물 좀 먹을게요. 아, 네.
물 먹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람이 불 줄 몰라. 여기 원래 바람 통로는 물을 많이 먹고 해야 돼요. 이게 항상 이렇게 골목이 막혀 있으면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더 보시고요. 자, 여쭤봅니다. 한국 더듬자 1 아니다 아셨다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맡기겠습니다. 그니까요. 진짜 나는 되게 높게 생각하는 게 그 찢어지는 거를 힘으로 밀어서 갔다라는 그 멘탈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오호. 좋습니다. 물 먹었기 때문에 2라운드는 더 잘하시지 않을까. 축하드립니다. 1라운드 통과합니다. 아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만나볼게요. 선제 상금 3만 원이고요. 잘하면은 뭐 우리 청하자님도 고액 상금 받아가실 것 같은데 성공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입니다. 어떤 거 볼까요? 그 이제 어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제가 또 이상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오, 예, 예, 예. 그래서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라는 곡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상은님의 사랑할 거야 만나볼 거고요, 여러분들. 한 키만 낮춰주시면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말을 두근두근. 좋습니다. 혹시 뭐 불교나 아니면은 뭐지 기독교 둘 중에 어떤 거? 천주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좋아요. 아예 종교가 달랐군요. 자, 일단은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청주 원도심 골목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한 이즈백이라고 해서 이 골목 상권을 살리고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근데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오셔서 이 또 이제 문화도 즐기시고 쇼핑도 많이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이 노래 좋아요. 오랜만에 여러분 듣는다. 아시는 분들 박수 같이 쳐주실 거죠?
잘 들었습니다. 오! 아니 표정과 그 액션들이 너무 이게 노래를 즐기면서 하니까 듣는 사람,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와, 어이 우리 청하자님이 또 노래를 또 부르시니까 한 300명이 또 시청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2라운드 무대였습니다. 요 노래 이제 생존인지 탈락인지 여쭤볼 거예요. 한국 터트자 1 아니다 아셨다 0이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쭉쭉. 네. 뭐 하시는 분인지는 여러분들 항상 4라운드 이후에 여쭤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모릅니다. 안 돼요. 여쭤볼 수가 없어요. 룰이에요. 룰. 네. 올라옵니다. 요. 예. 뭐 하는 분인지 궁금하다면 1 올리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2라운드 통과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갑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아까 이제 전에 50만 원 받아간 사람, 40만 원 받아간 사람 보셨어요? 네. 그분처럼 갈 수 있어요. 아. 선곡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대중적인 거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네네네. 어떤 거 한번 가볼까요, 차가다님? 고민 중인 게 있으면 몇 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청자들이 고를 거예요, 또. 아, 네네네. 고민 중이시죠? 네. 자, 늦게 와서 내가 신청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한테 오셔서 가수명 공명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수명 공명 말씀하시고 대기하시면 불러드릴 거고요. 순서가 랜덤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릴 수 있고 나중에 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곡이 좀 애매하다 안 불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고민하셨어요? 저는 네? 그 사실 상금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어서 저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가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다시 또 이상은님의 노래로 언젠가는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저는 인사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안 돼. 자 이제 여러분들 이분 내가 봤을 때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4라운드까지 올린 다음에 4라운드는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알지? 가자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이게 혹시 내가 하는 그 언젠가는 그건지 아니면 다른 언젠가는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요거는 저도 만들어봐서 모르겠어. 이상은님의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 80년대 가수분들의 곡을 가장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지금 어려 보이시는데 29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80년대생들의 노래를 알 수 있기에 쉽지가 않거든. 아마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네. 일단 들어봅시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이상은님의 언젠가는 들어볼게요. 갑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와, 이상은님의 노래가 정말 명곡들이 많았네요. 예. 아, 리메이크 버전을 들어서 나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의 노래였네요. 아, 잘 들었습니다. 3라운드 곡이었고요. 자, 일단은 레전드까지 갈 수 있는지 여쭤볼 거예요. 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분의 노래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창현의 거래대로 들어와서 1을 올리시면 되고요. 아, 난 이분의 노래가 그만 듣고 싶다 그러면 상금 올리시면 돼요. 상금 5만원 주자, 숫자 5, 아니다 7만원 드리자 7, 아니다 10만원 드리고 보내드리자 10, 0을 뺀 5, 7, 10, 그리고 1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3초 뒤에 거 볼게요. 자, 3, 2, 1, 지금 거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쭉쭉. 네, 올라옵니다. 어허. 예. 오. 우와. 축하드립니다. 다른 숫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 1밖에 안 보이네요. 레전드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레전드 도전자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참가자님의 노래를 계속 듣고 싶고 뭐 하는 분인지 너무 궁금하대요. 아, 네. 자, 일단 여쭤볼게요. 항상 똑같이 물어봐요. 네. 예, 5년, 10년 내내 똑같이 여쭤봤습니다. 노래 배웠거나 노래 공부했거나 노래 관련된 직종을 하고 계신지 무얼 하시는 분인가요? 저는 대구 그리고 경북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최명주입니다. 아, 좋습니다. 현재로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굉장히 이제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검색하면은 나오실 법한 그런 분인 것 같아. 느낌상. 아, 아니, 네, 유튜브나.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간하게 이제 재즈 클럽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제 남자 친구가 여기에 네. 그 공연을 하러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드럼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겸사겸사. 아니 갑자기 가쁜 남자 친구 사람 왜? 광고를. 아, 오케이 오케이 광고를. 알겠습니다. 우리 참가자님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꼭 여기다 댓글 남겨주시면 네, 아마 연락 많이 갈 것 같아요. 섭외 연락이라든가 네. 진짜 많이 가니까 감사합니다. 꼭 남겨두세요. 아셨죠? 네. 네. 자, 일단은 4라운드부터는 이제 신청곡 타임이에요. 네.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가 올라와야 돼. 그래야지 네. 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참가자님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분에게나 이 노래가 듣고 싶다 하셨다면 지금 들어와서 신청곡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 올려주세요. 자, 올라오는 거 읽어드릴게요. 바람의 노래, 소양, 꽃피는 봄이 오면, 아름다운 강산, 담다디, 아직 가만히 있으세요. 네. 이선희의 인연, 좋아요. 올라오는 것 읽어드릴게요. 소양 버전의 안아줘, 손디아 어른, 네. 낭만 고양이 체리 필터, 그렇죠? 바람의 노래가 제일 많긴 한데 거미 그대여, 네, 어머나, 장윤정의 어머나, 여우비, 거꾸로 가슬러 가는 힘찬 연하들의 그것처럼, 네, 그리고 아라리, 멍하니, 오, 그대라서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하지 않았나? 아, 그 다른 거였구나. 꽃피는 봄이 오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강남스타일을 이분이 어떻게 불러요? 예, 적당한 거. 예, 알겠습니다. Way back home. 예, 못다 핀 꽃 한 송이.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다 올드한 곡이긴 하지만 잘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초음도 있었고요. 그 외에 뭐 마라탕으로도 있었고요. 예, 뭐 별의별 거 많았습니다. 띵띵땅땅도 네. 있었고 뭐 그런 거 다 제끼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선희 선생님을 가장 좋아해서 네. 이선희 선생님의 인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인연을 바로 한번. 아, 근데 이거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된대요. 요거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곡을 확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곡만 안 돼요. 요 곡만. 아, 그렇다면 네. 어른? 손디야? 네, 어른. 좋아요. 너무 좋죠. 예,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네. 아, 또 사랑하는 곡입니다. 예, 이게 또 이제 고 이성균님과 그리고 네. 이제 아이유님이 드라마에 출연했었던 나이 아저씨 OST죠. 예, 네. 또 이제 굉장히 또 어렵고 힘들 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4라운드 곡이고요. 손디아의 어른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시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잔잔해요, 여러분들. 고단한 하루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며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갈 것 같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고 모두 갈 거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고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나의 작은 세상을 웃어줄까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마음이 그냥 싹 녹으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목소리를 와, 아니 뭔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수학, 영어 공부 다 자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래 마음에 최고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4라운드 곡이었고요. 일단은 뭐 요거는 심사위원한테 따로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저 여기서부터 저의 평가이기 때문에 생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살짝 부정의 의견. 이쪽은 긍정의 의견이었어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이쪽이 또 음악 전공이기 때문에 이쪽 네. 말을 좀 많이 신용을 해요. 아, 예. 네. 자, 일단은 감사합니다. 현재 5라운드까지 올라와서 이제 6라운드 네. 상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네. 좋아지만 표정 관리. 웃지마 아까 좋아요. 자 이제는 이제 정말 어려운 곡입니다. 제가 선택을 해드려요. 네. 이 중에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곡 이선희님의 아름다운 강산. 네. 이 두 번째 곡 제가 그냥 듣고 싶었었어요. 네.
꿈속에 너. 아, 네. 예. 그리고 3번은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있겠지. 아, 네. 다 가능하겠지. 네. 그 중에 골라주세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이선희님의 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선곡이 워낙에 또 제가 대중적인 걸로 해드렸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도 2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네. 곡으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이고요. 물 안 드셔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네 마시겠습니다. 바람이 그냥 막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들 바람이 부는 공간에서는 노래 부르기 쉽지 않아요. 자, 오늘 저희가 허가받은 시간은 7시까지인데 추가로 연장이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연장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나 늦게 왔다 신청 못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신청하시고요. 대신에 호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마지막 곡입니다. 50만원 도전 성공하는지 박수 주시면 이선희님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귀여우셔요.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잔잔한 노래들로 구성된 6라운드 무대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한 발짝 오시고 일단 상금 나가기 전에 오늘 참여해보신 소감을 좀 짧게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 재즈만 이렇게 막 뭐 Fly Me to the Moon 이런 것만 부르다가 네. 이제 이렇게 가요를 막 부르니까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요. 네, 사실 이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은 제 입시곡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나 기억에 남았고 또 재밌었던 네,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 네. 자, 일단은 좋은 추억이 되려면 돈도 있어야 되겠죠? 아, 돈 얘기만 나와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일단 저는 이제 전문가랑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잠깐 뒤를 돌아주시고 전문가 씨 어떻게 생각하시죠?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라 자, 좋습니다. 전문가 씨와 의견을 도합을 했고요. 의견 일치했습니다. 뒤돌아주세요. 의견 일치 정확하게 했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얘기했을 때 얘기해가지고 나도 똑같았어요. 예. 이거에 이거 불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여기 경력 8년차 여기 11년 차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만 가지시면 안 돼요. 상금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장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잘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돈에 전혀 관심 없다던 사람이랑 좀 달라지는데 자, 일단은 좋은 추억과 네. 요 상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네. 남자친구 그리고 살짝 홍보해도 될까요? 아, 하세요 편하게. 네. 제가 이제 인스타에 이제 최명지라고 치시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재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재즈 많이 관심과 사랑 이제 부탁드리고요. 저도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명지님에게 45만 원 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저한테 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연달아서 오늘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와, 너무 잘하십니다. 이거 잘하면 상금 더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200만 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긴 하는데 이 다음 참가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 우리 여성분 한 분 더 계시죠? 예선전 통과하신 분. 무려 남자분을 8분을 무찌르고 올라오신 분이에요, 이분 또. 좋습니다. 마이크 바꿔주시고, 이거 건전지 없다? 건전지 갈아야 될 것 같고.